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스토리를 상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날도 바디메오는 성전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시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네.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지 못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모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디메모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고 싶어요. 바디메모가 말했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 하나님의 믿음이 낮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오늘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